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. 어떤 기업들이 움직였는지 오늘은 네 가지 기업들 함께 만나보시죠. 네, 첫 번째 기업은 페덱스입니다.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. 전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크게 늘었습니다. 네, 전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% 넘게 늘었는데요. 그런데 순이익은 급감한 상황이라고 합니다. 인플레이션 때문이었는데 임금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류 비용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EPS의 경우에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크게 밑돌았습니다.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 9%가 넘게 빠졌고요. 주가는 22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. 네,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이 두 자릿수의 상승 흐름을 보인 기업입니다. 바로 로빈후드인데요. 암호화폐 지갑을 출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. 지난 분기에 이 로빈후드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 암호화폐 관련 매출이 크게 늘었다라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. 이번에 암호화폐 지갑을 출시하면은 관련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왔습니다. 이 암호화폐 지갑을 통해서 로빈후드 안팎에서 암호화폐를 송금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하는데요.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 10% 넘게 상승했고요. 로빈후드 46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. 네,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 월가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. 금융기업인 소파이인데요. 간밤에 제프리즈 측에서는 소파이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. 목표 주가를 25달러 선까지 올렸는데 이는 현재 종가에 비해서 60% 높은 수준입니다. 이 제프리즈는 소파이에 대한 이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. 2025년까지 매년 두 자릿수의 성장을 이룰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.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 11% 넘게 급등했고요. 16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. 네,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페이스북인데요. 이 간밤 시장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지만 페이스북은 거의 4% 넘게 가깝게 빠졌습니다. 이슈가 한 가지 있었는데요. 이 애플 내의 광고 수익이 15% 넘게 급감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. 최근에 애플은 iOS 업데이트를 시행한 바 있는데 이에 따라서 사용자들이 앱 허용 여부를, 이 추적 여부를 이 승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이에 따라서 이 페이스북의 이 광고 실적이 크게 줄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. 간밤 시장에서 4% 가깝게 빠졌고요. 343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. 네,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짚고 왔습니다. 최윤이었습니다.